예, 아주 싱싱한 것들만 오늘 골라오셨는데요. 꽃게, 홍합, 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철이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 외에 문어, 전복 같은 경우는 몸에 좋은 보양 수산물이기 때문에 이 수산물로 오늘 해물찜을 하면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해물찜 한번 배워봅니까? 아이고, 이 재료들이 다 들어간 해물찜이라면 어머, 정말 맛도 맛있지만 영양도 만점일 것 같은데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해물찜. 고춧가루 2스푼. 2스푼. 불러준 육수에 네. 콩나물을 데쳐주게 되겠습니다. 시원하죠? 콩나물 같은 경우 두께를 보고 데치면 되는데 3분 정도만 데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물을 데치기 전에 소금을 넣어줄 겁니다. 밑간을 하는 이유는 해물에서 육즙이 빠져나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밑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칠 때는 두꺼운 거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꺼운 거 먼저 순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홍합은 금방 익기 때문에 이따 볶을 때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친 것만 꺼낼 꺼내서 때는 먹어도 맛있겠다. 마음이 급해서. 나중에 들어간 것부터 먼저 꺼내주시면 됩니다. 콩나물을 넣으시고 지금 만든 양념장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잘 섞일 수 있도록 볶아주고 나서 육수를 이제 사용해서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육수가 끓는 사이에 전분만 풀면 되겠구나. 해물을 넣어줍니다. 이제는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밸수 있게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왠지 해물찜 이런 거꼭사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와. 오, 아니, 추석 때 손님들 다 오시기 전에 저렇게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버무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푸짐하네요. 와. 없는 게 없는 해물찜입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수산물 7종. 고기도 너무 푸짐해 보이고 벌써 침이 삼켜지는데. 예. 빨리 먹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큼통하게 얼은 문어 다리를 보고 있으니까 진짜 크다. 정말 맛있겠네요. 이거 먹어볼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와. 어떠신가요? 아지. 문어 다리가 쫄깃쫄깃하고 입안에서 받아내면 확 나네요. 저거 사러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한 곳만 가도 다 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어떠세요? 제가 했지만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 네. 기존에 해물찜을 시켜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해 먹게 되면 보통 해물보다 콩나물이 반 이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저렴한 가격에 제가 이렇게 7가지 해물을 또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해물찜 맛이 더 그쵸.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추석맞이 수산대전은요, 오늘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바로 저렴하게 해산물 구입하셔서요, 오늘처럼 맛있는 해물찜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수산대전 함께!